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침체에 늪에 빠진 경남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인해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이 웬 말입니까? 몇 년째 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 경제, 이제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누가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함께 바꾸어 가겠습니다. 경남도민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